중소상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겠다며 서울시가 야심작으로 내놓은 제로페이가 오늘 첫 선을 보였습니다. 아직까지 제로페이를 도입한 가맹점 숫자가 미미해서 성공 여부는 미지수인데요. 가맹점주와 소비자의 관심을 어떻게 끌 것인지가 관건입니다. 이충우 기자입니다. 이게 제로페이 딱 누르면 그다음에 여기 QR코드 자동으로 그냥 되고 그다음에 4,500원이죠. 실제 금액 4,500원만 딱 누르면요. 박원순 시장이 계산대 앞에 비치된 QR코드를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인식해 차값을 이체합니다. 중소상인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로페이가 공식적으로 선보였습니다. 연매출 8억 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은 결제 수수료가 아예 없고 8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의 가맹점은 0.3% 수준입니다. 중소상인 반응은 엇갈립니다. 저희는 따로 카드를 받아서 뽑거나 이런 일이 없으니까 그거는 정말 편한 것 같아요. 쓰는데도 굉장히 까다롭다더라고. 바로 그냥 우리는 카드 오면 만약 몇 명 줄을 서버리면 그걸 계속 적을 해야 되는데 그 언제 적이 되어가지고 돈 들은 것까지 확인하고 그 사람들 보내요. 많은 가격 같으면 그냥 뭐 기다리고 적을 하지. 아직까지 반응은 미지근합니다. 제로페이 가맹점은 전체 가입 대상의 3% 정도에 불과한 수준. 가맹점 카드 수수료가 추가로 인하되고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한도가 확대되는 점도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. 어플을 저는 키는 것 자체가 그냥 핸드폰 줄 알고 그리고 요새는 좀 다들 그러지 않나? 잠금화면 같은 것도 해놓기 때문에 그것도 열어야 되고 앱도 다시 켜야 되고 그냥 그런 게 불편해서 그냥 실무카드를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. 서울시는 내년 3월부터는 스마트폰에서 생성한 QR코드나 바코드를 매장 스캐너로 찍으면 바로 결제되는 식으로 서비스를 변경할 방침입니다. 현재 소비자가 제로페이를 이용할 때 직접 결제 금액을 입력하는 등의 방식을 개선해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. 제로페이가 결제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이충우입니다.